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사형 도구.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납을 달아서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온몸의 살점은 다 뜯겨진 상태로 못을 박히는 거죠. 이제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데 여러분 손과 발은 신경이 예민한 곳입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못을 박는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대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틀에서 3일 동안 매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매달려 있는 동안에 몸무게로 인하여 못자국이 커지면서 손과 발에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손과 발은 더 아파지고 가슴은 조여지고 숨 쉴 때마다 질식할 듯한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피는 쏟아져서 한없이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피냄새를 맡고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살점을 뜯어먹고 눈을 파먹기도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빨가벗겨 놓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진 수치를 다 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비공개가 없습니다.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민들이 다 보게 하고 다 조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극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아무도 없는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죽음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례도 지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죄인을 땅에 묻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진다고 해서 땅에 묻지 못하는 겁니다. 새들이 쪼아먹고 남은 살들은 늑대들이 핥아먹고 햇빛에 말라서 뼈다귀만 떨어지면 그 뼈다귀 채 짐승들이 물고 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처절한 사형, 제도,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수치이며 인간성에 대한 배신이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인간인 이상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처절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란 말을 들으면 몸서리를 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지금은 사랑의 상징, 구원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어떻게 가장 처절한 사형도구가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의 상징물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죠. 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그가 드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의 결과가 뭐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45절인데 우리 함께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6시에서 9시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가 어느 시간이냐? 가장 밝을 때요. 태양이 가장 빛나는 시간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왜 깜깜해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는 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신 거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종교사학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다 신들을 섬기는데 신들 중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신이 뭐냐 하면 빛의 신입니다.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태양신 로아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고 헬라에는 헬리오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신들이 주관하는 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죠.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죽는 순간 물리적인 세상의 빛은 제 빛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거부되는 곳, 예수님이 떠나는 곳,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깜깜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밝아지죠.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빛, 위대한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볼 때의 모든 것에는 그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므로 첫째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은 빛이며 진리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5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두 번째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말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벽,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가죠? 누구예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하루만 들어가요.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에다가 줄을 묶어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성소에서 사고가 나고 쓰러진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꺼내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줄을 꺼집어내서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제사장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뵙기가 두렵고 어렵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잠시 허용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데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는 죄의 벽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을 제거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내신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사건인데 5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세 번째 사건은요,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무덤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죽음의 권세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뭐 다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몇몇 돌아가신 분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죽음의 권세는 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열리는 것이지. 자, 이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을 보고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나옵니다. 54절 함께 읽읍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백부장과 군인들이 했죠? 십자가 사건을 집행한 집행관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죄인의 처형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런 고백인 거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죄인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인류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아멘.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인 거지.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각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영국의 유명한 크롬웰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했던 크리스천이었는데 천주교 신자인 메리 여왕의 미움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처형 신호가 뭐였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이 여섯 번째 울릴 때 칼이 내려와서 몸을 자르기로 했는데 웬일인지 소리가 뭐 나는 듯 하네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종치기는 분명히 종을 쳤다는 겁니다. 소리가 왜 나지 않았는가 하고 종탑에 올라가 봤더니만 한 여자가 종의 추에 매달려서 몸이 부서져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건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여자는 크롬웰의 애인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불가능해지자 마지막으로 종탑에 올라가서 자기를 종의 추에 몸을 묶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치지만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러는 가운데 그 여자의 몸은 으깨져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메리 여왕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직접 와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이 사랑, 이 값진 희생, 한 여인이 크롬웰을 대신하여 죽었구나. 크롬웰을 석방하라. 그를 대신하여 애인이 죽었도다. 크롬웰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크롬웰은 손수건을 꺼내어 애인의 피를 손수건에 닦고 이 값진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그 손수건을 간직하고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그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인생의 소원이었고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아낌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Sure.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대답하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백지와 볼펜을 준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자, 이 시간에 이제 그 대답을 쓰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교회 다니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나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No!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하여 살고 싶은 이상주의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과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No!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유실론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교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요. 함께 모여 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는 휴머니스트들도 세상에는 아주 많은 것입니다.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여러분. 100점짜리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발생한 세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진리의 빛이 내 속으로 들어왔지요. 그래서 나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다 해야 할 고백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린 양으로 나 위해 죽으셨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네.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지위도 백작이니까 높은 거고 재산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교회도 다녔는데 예수는 믿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한 그림이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에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았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그림이 실체가 되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후로 180도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 모라비아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기 땅으로 도망을 오게 되자 그들을 내쫓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땅을 내주어 자기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른포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경건운동을 펼치면서 독일 경건주의를 이끌어가게 되지요.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천은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영혼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었던 내가 살아난 장소이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좋은 거예요. 꽃노래보다 더 좋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춤을 추고 감격하는 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무지하게 부담스러워요. 저 얘기만 안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또한 거듭나긴 했는데 영혼이 무뎌진 사람은 맞긴 맞는데 졸려. 그러면 영혼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노출시키고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 속에 소꿉틀거리는 감격이 있는지 그 소리만 안 들으면 살겠다 하는 영혼인지 아니면 또 그 소리야 안다니까 무뎌진 영혼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새롭게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진실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응답이란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사건입니다.
제가 일생 동안 받은 것이 많지만, 아니 다 받은 것뿐이지만 내 평생에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십자가 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앞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십자가를 아는 자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나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속죄의 제사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은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한 죄인의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지점, 나를 나되게 한 그 사건을 듣기를 좋아하고 증거하기를 좋아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어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태신자들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성전 문 앞에 올려드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가 내게서 종료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태신자들도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려 싸우니 성전 문 앞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임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을 얻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